지나친 부모의 욕심은 아이들을 다치게 합니다. 최순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뒷바라지를 했지만 결국은 딸의 이화여대 자퇴를 지켜봐야 했습니다. 네, 최 씨가 얼마나 심하게 치맛바람을 날렸는지는 이번 리포트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습니다. 이 자신의 딸을 꺾고 1등한 선수의 아버지를 검찰이 조사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신유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승마인 기자회견에서 최순실이 딸 정유라를 국가대표로 만들기 위해 검찰까지 동원했다고 말했습니다. 2013년 4월 상주대회, 정유라를 꺾고 1위를 차지한 김모 선수의 아버지는 검찰로부터 계좌 조사를 받았습니다. 우리 회사 두 군데 하고 직원들 통장을 이제 싹 다 그 이제 그래서 액을 다 뽑아봤더라고요. 직무 조사 이런 거 하게 되면 그 엄청 사업이나 하겠어요. 그 내가 꼼짝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. 그로부터 1년 후 정유라는 석연찮은 판정 속에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. 당시 선발전 영상을 본 스페인 심판은 기본기가 부족하다며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실력이라고 말했습니다. 왜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도 국가대표가 되었을까요? 정유라는 선발전 첫날 12위에 머물렀지만 둘째 날에는 갑자기 2위에 올랐습니다. 쉽게 하면 김연아가 은근히 세 번 찍은 거나 손현재가 공을 한 세네 번 놓친 거나 같잖아요. 국정농단의 중심에 서 있는 최순실.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. TV조선 신유만입니다.